보트키에 있는 캣카페에 다녀왔어요. 레플스 플레이스 역에서 내려서 보트키 쪽으로 가고 있어요. 보트키에는 싱가포르 리버를 끼고 많은 레스토랑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. 강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. 2층에 캣카페가 있어요. 주의점과 이곳에 있는 양이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니다. 안은 이런 모습이에요. 벽 쪽에 앉을 곳이 있고 중앙에 고양이 놀이터가 있어요. 고양이 몸을 만지는 것보다 손냄새를 맡게 해주고 얼굴 쪽을 먼저 쓰다듬어 주는 게 좋다고 설명해 주시네요. 이곳 양이들은 모두 길고양이였는데 구출된 아이들이에요. 쌀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가 명당인 것 같아요. 개구장이 녀석도 있네요. 보드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요.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낮잠 자는 아이. 꿀잠일 것 같아요. 양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뿐히 뛰어오를까요? 요 녀석 낮잠 자려는 곳을 찾고 있는데 하필 다른 녀석이 자고 있는 곳을 골랐네요. 왼쪽 아이는 햇살 마법으로 눈이 반쯤 감겼고요. 하얀 양이는 즐거운 꿈을 꾸는 건지 계속 꼬리를 살랑이네요. 요 녀석들은 결국 이렇게 둘이서 사이좋게 잠들었습니다. 한 시간이 되어 이제 나갈 시간인데 요 하얀 양이는 계속해서 즐거운 꿈을 꾸고 있나봐요. 강변에 자리한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. 저녁에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싱가포르 리버 야경을 바라보며 먹는 맛도 꿀맛일 것 같아요. 여기는 부기스에 있는 캣카페 요미 캣카페예요. 바닥에 앉는 시스템이고 벽 높은 곳에 고양이 놀이터 및 쉼터가 있어요. 고양이들이 어찌나 이쁜지요. 이 카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엄청나게 친절한 주인분들이세요. 고양이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. 보드게임은 없고 대신 고양이 관련 책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두 곳 모두 자고 있는 고양이나 음식을 먹고 있는 고양이는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. 캣카페는 고양이들이랑 같이 논다기보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양이들을 애정어린 눈으로 보고 고양이들 배경으로 사진 찍는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